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원 DNS의 원격 제어 스마트 매립형 콘센트입니다. 이 제품은 2019년 7월 중순쯤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 출시를 함과 동시에 저희 카페에서 공동 구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고 공동 구매할 때꼭 구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그냥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 안쪽에 설명서랑 그리고 나사. 이렇게 구성품은 세 가지입니다. 나사는 치우고, 설명서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의 스펙이랑 제품 명칭이나 아니면 결선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체는 일반 콘센트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쪽에 온, 오프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전력을 차단했을 때는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는 이 윗부분만 차단이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은 항상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일반 콘센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쪽만 IoT 기능을 하고 이 밑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전원 입력하는 L과 N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접지,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용으로 추가 증설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본체는 일반 콘센트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살펴볼 건 없고요. 이런 매립형 콘센트를 저희 카페에서 공동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젝스 거를 했었는데 이젝스 콘센트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이즈를 비교를 해 볼게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다원께 아주 살짝 두껍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이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을 차단하면 두개 모두 이제 전원이 끊기는 거고요. 이 다원 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주황색 테두리에 있는 것만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를 꽂는 게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이젝스는 플러그를 연결하면 가로로 꽂히기 때문에 플러그에 간섭이 없고요. 이 다원 같은 경우는 플러그가 세로로 꽂히기 때문에 조금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젝스 매립형 콘센트랑 차이점은 한 구만 IoT 기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플러그가 꽂히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거의 반 정도 저렴하다는 것. 이 정도 차이점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 이 플러그가, 국내 플러그는 약간 이렇게 머리통이 큰게 많은데, 지금 이 플러그를 꽂는 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했을 때 이런 머리가 큰 플러그를 두개 연결했을 때는 좀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네, 그렇죠. 살짝 이쪽에 들리면서 간섭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거꾸로 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반 콘센트들도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나오는데 이 다원 DNS의 제품도 조금 이 부분은 수정해서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한번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싱크에 연결을 하기 전에 잘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빨간색 불, 초록색 불. 얘 파란 불이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 빨간색 불이 꺼진 거겠죠. 자, 그럼 스마트 싱크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싱크에서 기기 추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 온오프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럼 띵으로 잡혔습니다. 네,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을 다원 테스트로 바꿔주고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눌러보면 지금은 DTH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DTH를 바꿔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마트싱스 ID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이 디바이스 메뉴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정한 다원 테스트 제품을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서 에디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타입을 정식 DTH로 바꿔줄 겁니다. Z 쪽으로 내려와서 지급이 파워 스위치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지급이 스위치 파워. 그리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타입이 지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마이 디바이스 메뉴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로컬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오프 상태일 때 아래쪽은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꺼진 상태에서 아래쪽에 드라이기를 연결했습니다. 네, 잘 작동하고요. 이번에는 위쪽에 한번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작동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위에 전원을 켜줬을 때는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시간 전력 측정이 되는데 이쪽 제일 큰 타일 왼쪽 하단에 보면 실시간으로 전력 측정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전력 측정량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콘센트를 사용하기에 좋은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에어컨을 연결하고 전력 측정을 통해서 IR 신호 싱크를 맞추는데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원 DNS의 매립형 콘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7월 중순 넘어서 공동구매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